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났고요. 어제 뭐 밤새워서 결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뭐, 야, 진짜 그 박빙 중에 박빙이었습니다. 뭐, 한 20만 표 차이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만큼, 어깨에다가 힘주지 말고, 우리 국민들 삶을 위해서 좀잘 보살피고, 뭐, 또, 당선 소감에, 야당과 여당 또 협치를 잘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뭐, 한동안 대선 앞두고, 오른쪽, 왼쪽, 뭐, 진보, 보수, 갈라져갖고 다툼을 벌였던 분들, 자, 이제 싹다 잊어먹고, 자, 우리는 경마만 열심히 이기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제일 미워하고 했던, 그 민주당의 농림부 장관, 김현수 장관을 이제 안 봐도 된다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바람이죠. 우리 경마 팬들은 지 5만 원 사리겠다고 수십만 경마 관계자들 또 경마 팬들 알로 보고 아무 신경도 안 썼던 농림부 장관 하루빨리 교체가 돼가지고 우리 경마장에도 좀 따뜻한 봄이 내리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뭐, 모두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3월 둘째 주 경마입니다. 3월 둘째 주 경마. 이쪽 제주 지방에는 어제 오늘 뭐, 초여름 같아요. 초여름 벌써. 제가 그 2층에 이 방이, 스튜디오가 2층에 있는데, 창문을 열고 있으면 좀 추운 기운이 그래도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있어도 더워요. 어떨 때는 이거 윗도리까지 다 벗고 있는데. 자, 아무튼 봄날이 왔습니다. 꽃피는 춘삼월 두 번째 경마 주간인데요. 두 번째 경마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3경주, 4경주, 6경주, 그다음에 부산 1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들어갈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하고요. 부산은 4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4-6, 부산 4-7.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1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SMS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 경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두세 시간 전에는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3월 11일 금요 경마 첫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라마 3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레이팅 40점까지. 자, 요거 오늘 제가 3경주와 4경주를 승부처로 예고를 드렸는데, 3경주와 4경주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치맛자가 다 깠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3경주와 4경주를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뭐 유료로 ARS 들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대가 마번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야 전 경주가 다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승부 경주만 체크해서 듣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좀 아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가 요 위에 직전에 탐색했던 2번 마탐 황금여걸이죠. 황금여걸. 원래는 제가 달라박스 경주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전 인기도가 2번 마 황금여걸이 상당히 팔리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박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찍어먹기 경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에 2번 마 황금여걸입니다. 황금여걸. 직직전에 홍건이가 타고 대가리, 직전 경주에는 장우성이가 타고 3착 그랬습니다. 3착. 하지만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놈은 조철이 눈가리에 좀딱 걸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코차로 3착이었는데, 제가 여기 덜이라고 표시해놨죠? 덜 같다는 뜻입니다. 그 바로 직전 경주에 그 여유롭던 발걸음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는 왠지 외곽을 삐질삐질 돌면서 코차로 3착. 자, 이번 경주에도 또 장난질해도 뭐할 말은 없죠. 뭐 장우성이가 말 못하는 놈도 아니고 슬그머니 빼먹으면 또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데, 지가 뭐 그렇게 배때기에 기름기가 꼈나 한번 봅시다. 자, 2번 마 황금여걸입니다. 2번 마 황금여걸을 놓고, 2번 마 황금여걸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뭐, 팔리는 놈들, 1번 힐링맨, 3번 백강정, 4번 청파도, 5번 천지리더, 7번 거가의 꿈까지. 자, 요 중에서 다 가져갈 수 없죠.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한두놈 정도의 힘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두 놈을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면서, 자, 현장 상황까지 잘 체크를 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인데요. 첫 승부니만큼 무조건 적중으로 들어가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2번 마 황금여걸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첫 번째 승부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래 제주 메인, 부산 메인 돼 있죠. 제주 메인은 4경주와 6경주라 그랬습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죠.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죠. 자,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57kg 과부담이 좀 버거워 보인다. 3번 마 천지 광풍이죠. 3번 마 천지 광풍. 아마 현장에서 머리로 팔려 나갈 그럴 마필입니다. 안득수 기수가 계속 안장에 올라가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3번 마 최고 광풍이 쭉 좌파이성으로 때려놓다가 직전에 드디어 안득수가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걸음이, 끝걸음이
뭐 이빨 같다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지 큰 여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 57.5 부담이 4kg를 더 받았습니다. 뭐 물론 25살짜리 마필에 57.5는 뭐 넘어야 될 산이지만 처음 달아보는 57.5 요거 조금 머리가 갸우뚱갸우뚱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마 최고강풍 3번마 최고강풍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놈들이 몇 두가 보인다. 안쪽에 1번마 광화역을 2번마 청룡시대 자 이런 마필들 광화역은 직전경주 외곽 돌다가 좀 짧아 보였던 마필이고 자 2번마 청룡시대는 전현준이가 전개가 좀 답답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5번마 금천대부도 직전에 김원건이가 아쉬운 3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끝걸음이 죽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10번마 대별왕이 직전에 최고 강풍까지 이기면서 대가리 쳤던 마필인데 자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부담 중량 4.5kg가 늘어났고 직전 경주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나갔던 그런 경주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3번 10번이 최저배당으로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제가 볼 때는 3번, 10번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경주 편성이 바로 제주 4경주입니다. 이 혼전 중에 한방노릴 조철의 딸라박스 조철이 어제 요 놈을 좀 대가리로 한방 노리고 싶다라고 달러박스 놓고 갈놈 분명히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언급을 드렸고 자 백판짜리 한 놈까지 챙겨가십시오 했던 백판짜리 마필이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수요 프레시라이브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자 요거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3번마 최고강풍이 부러지는 배당으로 한방 노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제주교차 메인 이벤트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역시 레이팅 40까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 예측권 20장. 직전 경주에 노렸던 한 놈. 직전 경주에 노렸던 한 놈. 다시 한번 노린다. 라고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요번 경주가요,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새벽 열차가 무조건 팔리게 돼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새벽 열차, 뭐, 최근 2연승 했고요. 뭐, 임재광이가 두 번,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 문현진까지 태우면서 3kg 감량에 좋죠. 하지만 레이팅 25에서 레이팅 40까지 조금 구미가 센 구미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마 새벽 열차가, 직전 경주 끝걸음도, 물론 뭐 외곽을 조금 도른 것도 있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닥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빠이 갖다 조진 그런 편성인데.
뭐 부담 중량 3kg 내려간 거는 좋지만 다른 마필들의 부담 중량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자, 3번마 새벽 열차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제가 딴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요번에 경주가 잘 보시면 선행 경합이 좀 치열한 그럴 경주입니다. 지금 요 1번마 선행호명이라는 마필이 각질을 변경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 선행호명 가지고 우리가 메인 한방 먹었던 기억 나시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계속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선입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각질 변경하면서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요번에 신경원에서 강수하니까 태어났는데 느닷없이 1번 게이트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선행으로 승부 봐야 되겠다. 1번 게이트 들어간 김에. 자, 요렇게 기습 때리고 갈수 있는 놈이 1번 선행우명이고. 자, 2번마 표선황후도 직전 경주 비롯해서 최근 계속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 의지는 만땅이다. 자, 새벽 열차도 선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7번마 광해 왕자라는 마필도 얘는 외곽에서 감고 나가서 휘리릭 되고 선행에 성공하면 입상하고 선행에 성공을 못하면 퍼지고 하는 그런 마필인데 잔덕수 기수가 직전 경주도 뭐 외곽에서 쉽게 갈아넘고 갖다 꽂았는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7번 선행 경합이 일단 무조건 일어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번 제주 6경주는요. 물론 900m 경주거리는 좀 짧은 경주거리지만 충분히 선행 마케팅들이 바킹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따라가는 놈 중에 한 놈을 노리는데 직전 경주에 제가 노렸다가 물먹은 놈 하나 미워도 다시 한번 적정거리 만났고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새벽 열차가 뭐 편하게 선행 갖다 꽂으면 할 말이 없지만 선행 갔다 경합이 일어나는 경주로 보이면 바로 요놈이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올 아나짜리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직전에 한번 요놈 놓고 죽었던 거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물론 뭐 3번 새벽 열차도 좋지만은요. 3번 새벽 열차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6경주 멋진 배당, 멋진 적중으로 찾아뵐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3경주, 4경주, 6경주, 3, 4, 6 3, 4, 6. 3개 경주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1, 4, 5, 7. 1, 4, 5, 7. 자, 4개 경주 승부처인데요.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명을 꼭 남겨주시고, 그 밑에 노란색 배너에 월 정액 요금이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2만원짜리가 아마 1일 12,000원, 13,000원꼴로 많이 할인이 되는 그런 요금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 월정액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아래 그 새마을 금고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위에 계좌번호나 아래 새마을 계좌번호나 똑같이 조철에 문자 쓰는 거니까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특히 정액 요금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좀 부탁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두개다 아무거나 편리한 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월 정액 요금만 새마을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첫 승부처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이상 마필들. 자, 요거 부산 일경주도요. 잠시만요. 제가 이쪽 거를 준비를 안 해놨네요. 부산 일경주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놔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면 뭐가 이렇게 작업이 많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아, 요번 경주도 여러분들께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또 깔끔하게 오픈을 해드린 그런 경주죠.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3세 루키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강대가리가 없습니다. 뭐 인기마 팔리는 애들은 1번마 위대한 선택, 그다음에 선행 트라이갈 3번마 트리플 썬더, 그죠? 이것도 뭐 별로 보여준 건 없는데 1번 게이트에 직전에 3차 올라와 꽃패로 비치. 자, 3번마 트리플 썬더는 조인건이의 선행 트라이 한다는 거. 직전 경주에 3착, 4착 했던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항상 가능성을 보여줬던 6번마 백구. 그죠? 다음에 7번마 청어보스. 직전에 흑마꺼 좀 버벅댔던 그런 마필이라고 그랬죠. 인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자, 뛰었던 마필들 중에는 이런 마필들이 있고, 자, 신마 중에 이 5번마 후자이치라는 마필이 주행 검사 받을 때 발주가 늦어가지고, 이거를 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먼저. 자, 이 5번마 후자이치라는 마필이 발주가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뒷심은 좀 있었다. 자, 과연 어떤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가져가야 되겠느냐. 아마 요번 부산 일경주는요, 뭐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릴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한 놈이 있죠.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한 놈.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해주면 되지. 야, 시간 뭐 프레시 라이브 자꾸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그 하루 전에 프레시 라이브 이 금요 예상, 제주 예상을 마번까지 오픈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프레시 라이브를 좀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뭐 다른 예상가들은 라이브를 하면서 뭐 마번 까는 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는 금요일 날 마번을 공개 오픈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어차피 문자를 받거나 ARS를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조철이 좋아가지고 조철 스타일 팬인데 야시가 그러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실전 배팅 예상을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부산 일경주 달라박스 역시도 제가 어제 프레시라이브에서 까드렸던 그놈을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덩어리도 잘생겼고 제가 볼땐 요놈이 앞방 조질 것 같다 그랬죠.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아마 배당이 안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박스 놓고 때릴 그럴 메리트가 있는 놈. 자, 부산 일경주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이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300이고요. 별정 A형. 자, 오늘 4경주가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것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유현명 기수의 5번 마, 원러쉬. 직전에 1월 14일 경주에 입상할 때, 우리가 짭짤하게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얼라이브퀸하고 원러쉬하고, 뭐, 대길이지만, 5배짜리 짭짤했죠. 한 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승군전에도 예외 없이 유현명이가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직전 경주에, 물론 출발 시에 약간 주춤한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걸음이, 뭐, 센 놈들이 있습니까? 우승 멜로디, 라운더 밀리언. 얘네들한테 2차권도 깨졌어요. 다 와갖고 거의 이빠이 이빠이 조졌는데, 4착인데 또한번 유현명이 등짝이라고 이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또한번 찬스를 만난 것 같다. 얘가 그 꾸역꾸역 오기는 했는데 이 경주를 보면요, 단한 번도 여유로운 걸음으로 온 적이 없어요. 3착, 4착 을 해도 뭐 코차, 코코차. 그 2차에 입상을 해도 이빠이고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빠이고 뭐자 이런 마필들은 결정력이 없는 거죠. 한타가 부족해 가지고. 자, 유현명이 탁 되는 거 말고는 이런 거 만약에 뭐 정동철이나 아니면 그 B급 기수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탔으면 과연 이게 대가리가 팔릴까? 이건 뭐100% 대가리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달러박스 승부로 잡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박스 이길 놈이 누가 있겠느냐 보면요. 자, 이거 1번만 나르켓이라는 마필도 10번, 11번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이질 못했었는데 자, 기승기수도 조인권으로 바꿔놓고 1번 게이트를 받았다. 자, 이 3번마 수소파워죠.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이것도 마방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만큼 걸음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교판상 직전 경주 7착이었지만은 착차도 별로 없었고 자, 조철에 W 표시도 있고. 6번마 화랑스카이. 요것도 분명히 지금 순발력을 좀 숨기고 있는 놈 같아요. 박재희 기수가 직전에 좀 경합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다실바 기수로 바뀐 화랑스카이. 그 다음에 8번마 마이팔.
이것도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전개가 좀 불리했었는데 추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이고. 자, 10번 말 라운더 밀리언이 직전에는 최적 전개였죠. 하지만 요번 경주에 선행 트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7번 원러시도 그렇고 10번 라운더 밀리언도 그렇고. 자, 이 3번 막 수소 파워도 좀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이고. 아무튼 자, 이번 경주 이 정도의 마필들 안에 5번 마윈원 러쉬를 꺾을 놈. 분명히 이번 경주 이놈이 저는 쌍까지 왔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7번 마원 러쉬가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자, 원 러쉬를 이길 직전 경주의 전개가 좀 꼬였던 한 놈을 놓고, 뭐, 원 러쉬가 들어와도 한구라를 하는 거고요. 원러시가 부러지면 배당으로 한구라 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경주입니다. 연타로 이어지는 부산 5경주. 국산 5군 1300 별정의 0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스텔루나죠. 6번마 스텔루나. 서승훈이에서 이제 페로비치 기수로 안장이 바뀌었는데, 자, 직전 경주의 승군전에 조금 과도한 인기로도 팔렸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짧았던 6번마 스텔루나. 뭐 최고의 기수 또 페로비치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두번 실수 없겠다. 자 6번마 스텔루나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뭐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대로 성적을 내주는 썬더모카신 자만데요. 자 6번마 스텔루나 놓고 이거는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삼은 답이 없겠죠. 압축을 잘 해갖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에 찍어 먹을 만한 놈들이 그래도 꽤 많은데요. 안쪽에 1번마 루킹캣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 상대가 좀 셌는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놈이고요. 4번마 베스트 윈드. 자, 요것도 W입니다. 조철이 좀잘 아는 한이바람 마주죠. 자, 송경윤 기수의 4번마 베스트 윈드가 직전 경주에 후미권으로 좀 밀리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던 자, W 마필 4번마 베스트 윈드. 아로 3번마 닥터 콩순이를 뺐네요. 김혜선이가 타면서 요 마필의 능력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앞에까지도 갈 수가 있죠. 1번, 2번이 빠른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입도 안 되는 놈이 아니고 3번마 닥터 콩순이 그다음에 4번마 베스트 윈드. 자, 이 9번마 그린 파파본데요. 자, 요것도 승군 뭐 꾸역꾸역대고 올라와서 승군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가미한 이점에 또 서승훈이가 어깨에 힘 빼고 타면 연투가 가능한 편성이고 10번마 청마황후입니다. 여기 직전 경기 이것도 대길이 팔렸죠. 대길이 팔리고도 4번 베스트윈한테도 깨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출시대 기수에 좀 안일한 말머리도 좀 있었고
뭘 자꾸 그렇게 후미로 빠집니까, 암만. 외곽 게이트에 있어도 순발력이 조금 그래도 있는 마필인데, 얘가 선행까지도 넘어갔던 그런 마필이고, 선행도 갖고 그런 마필인데, 초반부터 잡고 좀 늘어졌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10번 마 청마왕구가. 이번 경주에는 유현명이가 타고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 저놈 다 가져갈 수 없죠. 6번 마 스텔루나를 놓고 가능한 구멍수 줄여가지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오늘 세 번째 승부처는 스텔루나, 6번 마 스텔루나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시원하게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적중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혼합 4군에 1400. 결정 A형. 자, 부산 7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혼합 4군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편성 잘 만난 놈 하나, 달러 박스 하나 놓고 20장 상한가 가자 그랬는데.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누굽니까? 요거 또 유현명이 기승을 한 8번 마 소나도르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제가 배당이라서 방으로 좀 안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우주 기수가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7이었어요. 직전에 인기 7. 그런데 유현명이 탔다고 3km까지 올라갔는데도 얘가 또 대가리입니다. 19점 앞이고, 제가 볼 때는 과인기가 상당히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마필이 바로 8번 마 소나도르기 때문에, 자, 요번 7경주는요, 얘가 혼합, 그러니까 4군에 올라와서는 직전 경주 모습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출주 공백도 좀 있고요. 물론 훈련은 이상 없이 다 시켜놨습니다. 19조에서. 하지만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외곽 게이트로 있고, 안쪽에 맘먹으면 선행 대하시로 나올 놈들이 이거 1번 마 영성 특급도 있고요. 자, 3번 마 볼라벤도 밀고 나올 수 있는 놈이고, 자, 4번 마 짜잔이라는 놈도 순발력이 있습니다. 자, 요거, 거기에 뭐 외곽에 10번 마 아델 크라운도 있고, 자, 맘먹고 안쪽에서 한 놈이 찌르고 나오면 8번 마 소나도르가 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외곽으로 질질 돌면서 삽질을 하는 그런 그림이 요거는 분명히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 요놈이 그래서 편성을 딱 만났다 이겁니다. 인기 대가리가 8번 마 소나도르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자, 고놈을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상한가 한 방, 멋지게 휘날레 한번 장식을 할 테니까요. 자,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문자 신청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뭐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좀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일 중요한 거 조금 일찍 입금 신청해달라는 겁니다. 하루 전에 지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틀 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입금자 성함만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아래 노란색 바탕 월 정액 요금 참고하시고요. 월 정액이라는 거는 매월 1일부터 말일이 아니고, 경마일 4주 12번 발송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월정액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 4경주, 6경주, 부산 1, 4, 5, 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자, 내일 3월 11일 금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